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고 좀 개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완전히 혼자 힘으로 지은 차고인데, 이 차고에다가 차를 주차하다 보면 일단은 뭐 지붕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해요. 위에 이제 나중에 지붕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겉으로는 멀쩡한데,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이제 나무 구조로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, 문제는 밖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이 위에 앉아가지고 쉬다가 똥을 싼다는 거예요. 다 아시죠? 새똥이 그 산성 성분이 되게 많아서 차 더럽게도 하지만 페인트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이 위에를 새를 못 앉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, 이건 한냉사. 이건 이제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벌레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되게 저렴해요.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위에다가 싹 치면은 이제 새들이 못 날아오는,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마 그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비슷한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이런 주차장 만들어서 잘 쓰는데 뭐 새나 벌레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와가지고 차에 기스 내거나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, 저처럼 뭐 이렇게 위에 새들이 날라와서 똥 싸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참조가 되시라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자, 한냉사 차고 위에다가 다 붙였어요. 밑에서 안 붙이고 위에 저 나무 사이사이를 잘 디디면서 고개하듯이 다니면서 붙이느라고 엄청 힘들었네요. 자, 이런 식으로